안녕하세요. 풀뿌리 농장 석정수입니다. 오늘은 옥수수 밭에 비닐 씌우고 있습니다. 혼자서 씌워요. 양쪽에 묻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요즘 할 일도 뭐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혼자 천천히 씌우고 있습니다. 비닐 씌우는 거 보여드리고 왜 검정 비닐을 씌우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그 옥수수 심을 밭이에요. 내일부터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불이 나게 씌워야 됩니다. 안 씌우면은 옥수수 심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옥수수 심는 거는 18일로 일단 예정을 하고 있는데 비 오고 난 뒤에 지금 모종이 아직 들켜가지고 좀 더 키워서 하고요. 씌우는 기계는 요거는 뭐 내가 참 오랫동안 쓰고 있는 건데 GM710 그래가지고 엔진을 대한걸로 50만원 주고 작년에 바꾼 거예요. 그리고 큐버키도 아시아에서 요거 35만원인가 주고 바꿔가지고 참 요런 거는 비닐 잘라주는 거 칼 요건 아주 쿠다이기예요. 아주 여러모로 편리한 아주 편리한 걸 잘 만들어 놨는 것 같아요. 그래 오늘 비닐 혼자 씌우다 보니까 이쪽은 아직 그 마무리가 안 됐죠. 요 마무리는 이제 다 씌우고 나서 혼자 천천히 하면 되니까 이 검정 비닐을 씌우는 거는 보통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순비닐을 씌워서 추울 때는 좀 일찍 올라가게 하기도 하는데 검정 비닐을 씌우게 되면 물론 흰 비닐을 지금 씌우면은 조기 수확하는 데는 약간은 도움이 돼요. 빠르면 아마 한 일주일 차이도 날 수가 있을 거예요. 수확할 때 일주일 일찍 나오는 거는 시장에 올라가는 물건으로 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근데 전 시장에 나가는 것보다 약간 소비자들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소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검정 비닐을 씌우는데 검정 비닐을 씌우게 되면 일단 안에 그 가뭄을 일단 첫 번째 일단 덜 타고요. 흰 비닐을 씌우면은 햇빛이 들어가서 이 땅이 빨리 마르거든요. 근데 요 검정 비닐을 씌우게 되면은 그 가뭄을 일단 덜 타요. 가뭄을 덜 타고 두 번째는 일단은 풀이 날 수가 없죠. 흙골에만은 풀을 잡으면 되니까 굉장히 좀 쉽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급하게 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이제 저 검정 비닐을 씌워요. 그러고 나서 후작이 콩이 들어갈 건데 콩 해놓고 나서도 또 이제 풀이 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콩에도 일단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검정 비닐을 씌우고요. 씌우는 거 요거는 또 앞에 영상은 그 두둑 만드는 거 그 다음 미끄럼 주는 거는 영상을 짧게 짧게 따로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그걸 일단 보시면 되고 요거는 오늘은 비닐 씌우는 거 요거 한 가지만 해가지고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아침 6시부터 나와서 비닐 씌웠는데 지금 딱 두 골 남았습니다. 두 골만 하면은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도 해야 할 일이 많죠. 이쪽에 끝에 보면은 마무리를 안 해서 흙을 다 올려줘야 되고요. 양쪽에 이 골수가 많아가지고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. 비닐 씌우는 거 간단한 영상으로 일단 잠깐 보여드리고 혼자서도 다루고 있죠. 이렇게 골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냥 보태어 꼭 붙잡고 가지 않아도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붙잡아요. 근데 이렇게 골이 두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다 골 잡아가지고 갑니다. 테슬라의 시작은 무인운전이라고 했죠. 담보 페이준농은 허승의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. 정말 혼자 잘 가죠? 이거 오래 가면 안 돼요. 갔다 가면 옆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. 오늘 혼자 900평 비닐 씌우고 나중에 마무리까지 작업 다 끝냈습니다. 지금 오전 11시 좀 넘었는데 6시부터 해가지고 한 5시간 정도 걸렸네요. 대낮엔 너무 더워요. 오늘 오전 일은 끝내야 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